현아 씨 사진이 군데군데 많네요. 아, 여기 현아 씨. 네, 저렇게 책상 항상 좋고. 아, 이 모든 원인이 그럼 현아 씨라는 얘기인가요? 그건 아니. 엄마가 PR만 했다. 우연히 언니랑 친하게 가게 됐는데 거기에 현아 언니 팬사인회가 그때 있었어요, 중학교 때. 저 그때 현아 언니를 처음 보고 와, 저 사람 진짜 당당하다.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동경하게 됐어요. 아, 진짜 엄마. 아, 저 이러지 마. 언니 저 언니예요? 언니는 아래 위로 다 그냥. 언니랑 또 친해, 친해. 언니. 저는 그림에서도 패션에서도 제가 현아 언니한테서 느꼈던 그런 당당함을 표현하고 싶어요. 제가 준비하고 있는 웹툰에 도성비라는 캐릭터가 있어요. 그 캐릭터는 딱 현아 언니를 따서 만든 거거든요. 좀 제가 좀 소심해요. 원하는 것 잘 얘기 못하고. 의기소침한 저 같은 주인공이 그 송비라는 친구를 만나서 좀 자신감 있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룬 웹툰이에요. 어, 예시만한데요. 되게 웃기지 않아요? 아, 둔 게 문제가 아니에요. 아, 둔 게 문제가 아니에요. 저렇게 똑같아, 지금. 아, 이제 현아 씨 스타일을. 완전 스타일을. 행복하죠. 옛날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옷차림이나 그냥 제 성격 자체가 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엄마 나 푸딩. 응? 푸딩 푸딩. 이게 뭐야? 이게 왜 이래? 왜 이래? 아 더워. 참.